없는 동안 부품이 왔어요. 야, 이거 뭐 부품 가게 하나가 일로 다 이사 온 것 같아. 와, 어마어마한데? 이게 작업하면서 저희가 지금 애프터 제품들도 있고 한데, 이 차는 제가 작업하면서 아예 정품만 사용하기로 마음 먹고 지금 부품을 주문했고, 요 카바는 어셈블리로 이렇게 통째로 교환하기로 했어요. 이제 커버를 통째로 교환하는 게 훨씬 더 예후가 좋아요. 나중에 작업 끝나고 나서 상태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건 뭐지? 아, 이건 쇼바. 처음에 제가 예측했던 거는 부품값이 한 100만원 좀 넘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200만원 중반이 훨씬 넘어갔어요. 현대 부품 영수증이 이만큼인데 전부 해서 한 250, 70만원 정도 부품이 나왔고, 이거 뭐 부품은 당연히 뭐 부속가게에서 협찬을 해줄 리가 없죠. 제가 다 현금 주고 사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 적금이 끝난 게 있어가지고 그 적금 끝난 걸로 이 차 작업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농담인지 아나 본데, 진짠데, 진짠데.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네. 야, 자, 이제 부품이 온 거 중에서 먼저 쇼바를 먼저 교환을 하려고 해요. 일단 앞쪽 먼저 쇼바랑 쇼바 마운트. 아이고 씨. 쇼바 마운트, 스프링 패드라고 흔히 하죠. 스프링 패드 어퍼, 이게 어퍼 쪽 두 개, 어퍼 두 개. 요거 로어, 스프링 패드 로어. 그리고 요거 고무. 쇼바는, 저거 어디지? 칼? 우리가 흔히 쇼바를 교환한다고 하면 이 쇼바 여기에 보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 요 스트럿. 스트럿이 기원이 되는데, 이 스트럿 말고도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이런 고무, 먼지가 유입되지 말라고 있는 고무, 그리고 위쪽 패드, 여기 밑에도 패드가 있거든요. 얘 없네? 여기 없지? 여긴 있는데? 로어? 아, 이건 리어구나. 이건 리어네. 여기는 밑에 패드가 없네요. 여기 위에만 고무가 있고, 여기 보면 쇼바 마운트, 이런 부품들을 전부 다 교환해야 되거든요. 범퍼 러버, 이게 리어인가? 이게 프런트 맞지? 부품이 너무 많아서 이제 막 정신이 없네. 일단은 먼저 얘 분리하고 하나씩 조립하면서 부품 소개를 해야겠다. 차마다 이게 부품 들어가는 게 다 달라서. 와, 아직 살아있어. 요맘때쯤에 수입차들을 가져오면 죽어있거든? 네, 근데 올라오는 게 확실히. 새 거랑 비교해볼까? 아이고, 네, 느리네. 수입차들은 아예 죽어. 기술이 더 좋은 거 같아, 난 현대가. 계속 삐딱해. 그치? 지금 요 자리랑 요거랑 맞아야 돼. 살짝 걸어놓고 살짝 풀면서 재 끼면 될 것 같은데, 앞쪽에서. 여기 와샤 먼저 끼우고 하지. 와샤. 이건가? 이거 뭐야? 이거는 저 안에 거고, 이거구나. 네. 아우씨, 머리야. 나트는 처음 한 거지? 네. 풀어봐. 응. 들어왔잖아. 됐어. 이렇게. 자, 한쪽 완성했고, 반대쪽 거 또. 스프링. 아, 더워. 와, 씨, 에어컨을 왜 안 켰지, 오늘? 에어컨 켜야 되는 날씨인데? 근데 왜 안 켰지? 아침에 추우니까 준혁이가 안 켠 것 같아요. 준혁이의 컨디션대로
돌아가는구나. 저건 나쁜 놈인데요. 자, 고무 템퍼 요거는 밑에까지 얘가 닿았을 때 얘가 먼저 충격을 흡수해주는 고무예요. 슈바가 완전히 내려갔을 때. 그리고 요거는 숨차. 얘는 이 슈바 요 안에 오일실이 있기 때문에 이 오일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먼지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덮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래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바꿔주는 게 좋아요. 이게 하나하나 구성품들을 보면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또 합쳐놓고 보면 또 금액이 만만치 않죠? 왜? 아유, 덥다. 잠깐만. 한번 눌러. 두 번째는 작업이니까 항상 처음 같이 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고 성장을 해야지 항상. 이건 조금만. 자, 들었어. 아씨. 자, 이제 앞쇼바 두 개를 이렇게 조립해 놨어요. 스프링 댐핑 압력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새 거랑 차이가 많이 났었고, 이제 두 개는 우와. 두 개에서도 차이가 나네. 그래서 시우저할 때 이쪽 조석 쪽의 소리가 좀 더. 아, 그래? 네. 그런 걸 느꼈단 말이야? 귀가 안 들려가지고. 고물이 이만큼 나올 거 아니야? 아이고리야. 야, 조금 움직였다고 덥네. 로컨 카바 먼저 조립하자고. 로컨 카바는 여기 신품. 이게 얼마야? 5만 얼마입니다. 이게? 네. 가스켓 포함한 게? 산소 센서가 비싸구나. 잠바카바 여깄다. 잠바카바라고 적었네? 잠바카바 좌측 49,720원인데 부가세가 들어가면 5만원이 좀 넘네. 54,000원? 뭐 그 정도. 요거 하나가. 참고로 수입차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한 50만원 정도 하니까 얘가 싼 건지 수입차가 비싼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나이트 놀라울 따름이야. 이게 5만원이라고 한 게. 물론 이제 5만원이라는 데니 싼 금액은 아니겠지만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게 50만원이 넘어가는 부품이다 보니까 야, 이게 참 아무리 못해도 40만원은 하는데. 야, 진짜 싼 거야. 현대가 진짜 부품값 싼 건데 지금 차들은 안 그런가? 요즘 차들은 세포 기능이 달려있으니까 좀 가격이 올랐나? 조금 더 가격이 올랐더라고. 이게 여기에 블루바의 이 라인도 여기 실리콘 처리되어 있네. 리벳하고 이런데 다. 자, 일단 덮어보고. 야, 이거 오랜만이다 이거. 야, 새 거 좋다. 항상 이런 거는 어셈블리로 교환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항상 비용의 문제지 뭐. 업체 입장에서야 소비자들 부담이 크면 부담스러우니까. 야, 이거 기능사 시험 보는 거 같아. 자격증 시험 볼 때 이 에어 연장이나 그런 거 못 쓰니까. 지금 이 스탠드의 위치가 내 키랑 안 맞아. 눈높이 정비.
이제 점화 플러그를 장착할 건데, 자, 확인하고, 요거는 네일 그리스예요. 네일 그리스를 바르는 가장 큰 이유는 플러그에 고착을 막기 위한, 너무 많이 바를 필요는 없고요. 플러그에 고착을 막기 위해서 그리스를 발라서 조립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 타자가 힘들어져요. 보통 플러그를 조일 때 이제 규정 토크들이 여기 써 있어요. 플러그에 여기에 안 써 있나? 안 써 있네? 여기 써 있구나. 여기 보면 토크를 써놓지 않고 어떻게 써 있냐면 손으로 이렇게 플러그를 돌려서 엔진에 끼우고 플러그 렌치를 이용하여 2분의 1, 3분의 2만큼 더 돌린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꼭 토크 렌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여기서 보통 180도 정도 조이면은 대략 맞아요. 이렇게 다 조여졌을 때 보통 이만큼 180도 정도. 조금 더 조일까? 약간 나는 이게 약간 오버터크를 좋아해. 자, 요거는 이제 점화 코일. 코일은 한 10만 킬로 좀 넘으면 갈아주는 게 좋지. BMW도 이 코일 문제가 상당히 많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피곤해지니까 보통 제가 손님들한테 권장하는 거는 흡기 매니폴드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매니폴드를 탈거해야 교환하니까 플러그를 갈면서 코일 값이 아깝다고 하면 뒤쪽 것만이라도 일단 새 거를 끼고 조립하시라고 하거든요. 앞쪽은 나중에 교환하기 쉬우니까. 근데 제일 좋은 거는 6개를 다 교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치? 거의 수명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앞에는 나중에라도 하니까. 자, 플러그. 신품 끼웠으니까 이제 코일 새 거 끼우고. 야, 이거 궁금해. 작업 다 하고 차 성능이 어떨지. 솔직히 약간 기대돼. 많이 기대돼. 빨리 운행해보고 싶어. 펌프 어세이 코란트 워터 펌프. 이게 타임벨트가 워터 펌프 포함해서 전체가 한 30만원 들어가나? 40만원 들어가죠. 40만원 들어가? 와우, 많이 들어가는구나. 많이 올랐다 이게. 그러니까 수입차보다 그건 비싸네. 근데 품질이 좋아. 말이 40만원이지 수입차 이 정도 품질이면 더 비쌀 거야. 솔직히 현대차 내가 봤을 때 깔 게 별로 없어. 난 안 타지만, 감성이 없어서 안 타지만 솔직히 차 진짜 잘 만들어. 가만히 있어. 자, 이거 워터 펌프 볼트가 제가 채울게. 어설퍼 보였나 보지? 어설퍼서 쫓겨났어. 나도 옛날엔 잘했어. 기가 하나 빠졌구나. 어? 워터펌프에 있지 않을까? 손으로. 빠지네요? 아, 내 힘이 좋아. 네, 압력이.